폭풍 간지. 늑대 인간의 책갈피. 몸통, 얼굴. 캬. 귀엽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아주면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이 뾰족한 부분을, 책의 뾰족한 부분을 짠. 늑대인간 레온 미니카, 늑대인간 레온 책갈피, 짠. 이모! 방구 이모! 늑대인간 레온 미니카, 늑대인간 레온 책갈피. 일반 색종이 두 장이 필요하고요. 몸통, 머리. 네, 작은 색종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반 색종이의 4분의 1로 자른 작은 색종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잘라볼게요. 두 장을 준비해서 같이 만들어봐요. 그러면은 흰색이 보이게 하고 네모접기를 한번 해서 잘라줄게요. 네모접기 펴서 또 한번 돌려서 네모접기. 그리고 잘라줄게요. 가위 할 때 손 다치지 않게 조심히 하세요. 네모 하나. 그 다음에 머리가 되는 색종이, 일반 색종이를 잘라볼게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네모 접기 한 번. 펴서 돌려서 네모 접기를 또 한 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펴서 잘라볼게요. 머리는 반, 반이 있어야 돼요. 길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색종이의 반, 4분의 1, 늑대인간의 코, 검정색 조금으로 만들어 볼게요. 우선 책갈피의 몸통. 다 똑같죠? 세 개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몸통을 만들어 볼게요. 작은 색종이 흰색이 보이게 하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 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또 네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펴가지고 지금 접은 가운데 가로선에 맞춰서 길쭉한 네모를 반으로 접어주고요. 이쪽도 있으면 위에 쪽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쪽도 반으로 접을게요. 반반 접었죠? 이렇게 접었으면 세로로 이렇게 잡은 다음에 가운데 중심선에 맞춰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서 지금 이 부분, 가운데 접은 이 부분 밑에 있는 이 네모를 대각선에 접을 거예요. 이렇게 펴면서 대각선을 하나 접어주고 이쪽도 이렇게 펴면서 대각선을 접을 거예요. 이렇게
중심 가로선에 맞춰서 접으면서 대각선을 이렇게 접어주고 위에서 꽉 눌러서 집접기를 하는 거예요. 집접기. 그때 여기 끝에 뾰족한 부분 끝에를 뾰족하게 이렇게 맞춰서 접고 이쪽도 뾰족하게 이렇게 맞춰서 접어주세요. 집접기. 집. 그런데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상태로 접힌 선을 접어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내려서 접힌 선을 하나 접어주고 이쪽도 이렇게 내려서 접힌 선을 접어줄 거예요. 다리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옆에 말고 이렇게 밑에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리.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대로 집처럼 이렇게 펴주고 지금 접은 접힌 선, 대각선 접힌 선에 딱 맞춰서 꽃가의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리니까 내려주세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 이 부분을 대각선에 맞춰서 잘 맞춰서 꽃가의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다리가 될 부분 두 개가 만들어졌네요. 그 다음에 여기 뾰족한 부분은 이 네모에 가로선에 딱 맞춰서 세모를 접어주고요. 이쪽도 여기 뾰족한 부분을 네모 이 가로선에 딱 맞춰서 세모를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다리 완성. 뒤로 돌려보면 이렇게 다리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돌려서 머리 부분, 윗부분을 접을 건데 이렇게 돌려주세요. 다리가 위로 오게 돌리고 중심에 접힌 선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딱 맞춰서 반으로 딱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짠! 완성! 다리 두 개, 네모가 만들어졌어요. 몸통 완성. 이렇게 완성됐는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몸통의 뾰족한 부분을 살짝 접어서 세모로 뒤쪽으로 접어주세요. 완성. 스파이크랑 똑같죠? 이렇게 해서 몸통은 완성이고요. 이제 늑대인간의 얼굴을 만들어 볼게요. 얼굴은 일반 색종이 긴 거 반, 반 색종이의 반이에요. 접어볼게요. 이렇게 흰색이 보이게 하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다음에 펴주세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도 X표를 접고 이쪽도 X표를 접으려고 해요. X표 두 개. 그러면은 중심에 잘 맞춰서 세모로 한번 접고 한 번에 X표를 같이 만들게요. 이쪽도 중심에 잘 맞춰서 이렇게 접고 펴주세요. 여기 선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반대쪽으로 또 중심에 맞춰서 세모를 접을게요. 이쪽도 중심에 맞춰서 세모를 접고 펴주세요. 여기도 X표가 생기고 여기도 X표가 생겼죠? 이렇게.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뒤로 돌려서 네모 접기
길쭉한 네모. 길쭉한 네모를 한번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주세요. 폈을 때 흰색이 보이게 피고 여기 중심에 이 선은 가만히 두고 이렇게 여기를 뻥 눌러서 이렇게 세워줘 보세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네모에 가로 중심선이 중요해요. 걔는 이렇게 원래 있었던 대로 반으로 이렇게 접고 이렇게 그 다음에 삼각형을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폈으면 가운데 네모가 있는데 네모에 가로선이 중요해요. 가로선 접힌 선 그대로 밑으로 이렇게 반을 접고 그 다음에 이렇게 뾰족하게 돼요. 양쪽 옆을 손가락으로 꽉 눌러서 삼각형을 안으로 넣을 거예요. 짠! 이렇게 네모가 완성. 어렵죠?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펴 있었으면 이 네모가 중요해요. 가운데 네모의 가로선이 중요해요. 얘는 이렇게 뻥 눌러서 세우고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누르면서 밑에 뾰족하게 양 옆은 손가락을 이렇게 눌러서 안으로 삼각형을 넣어주고 이렇게 네모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밑에 있는 여긴 날개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있는 이 삼각형을 위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돌려볼게요. 뒤로 돌려서 우에가 여러 개 많이 있는데 이렇게 돌려주세요. 한 장짜리가 위로 오게. 한 장짜리, 그 다음에 여긴 여러 장짜리가 밑으로 오게, 이렇게. 그 다음에 거의 다 만들었어요. 이 늑대 인간의 삐죽삐죽. 뾰족뾰족을 만들게요. 하나 세모를 들어서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세모를 하나 접어주고 이쪽도 뾰족한 세모를 들어서 뾰족뾰족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하나 접고 뾰족뾰족 그 다음에 또 여기 날개가 하나 있어요. 이 날개를 또 바깥으로 뾰족뾰족 튀어나오게 또 바깥으로 세모를 접는데 그때 여기가 세로로 일자로 선이 딱 내려오면 돼요. 여기 또 날개가 하나 있죠? 얘를 이렇게 또 뾰족뾰족을 바깥으로 하고 여기가 일자로 똑바로 내려오면 돼요. 그 다음에 뒤로 돌려볼게요. 얼굴 짠! 늑대인간의 얼굴 입을 만들게요. 늑대인간의 머리 입 입은 입 뾰족한 밑에 있는 뾰족한 부분을 위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접어주고 여기는 한 0.8cm, 1cm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 뾰족한 부분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세모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늑대인간의 코를 만들게요. 그 다음에 이쪽 끝에 뾰족한 부분 여기 끝에 뾰족한 부분을 뒤로 이렇게 한번 접을 건데 여기 정중심부터 한 0.5cm 정도 옆으로 가서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이쪽도 중심부터 일로 0.5cm 정도 가서
뒤쪽으로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뒤쪽 뒤쪽. 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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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짠, 완성했네요. 얼굴을 그 다음에 코를 만들어 볼게요. 사용하다 남은 검정색 끝에 부분은 이렇게 세모를 자르고 여기다가 이렇게 풀로 붙여줄게요. 풀로 코 위에다가 세모에다가 딱 붙여주고 얼굴 그 다음에 사용하다 남은 하늘색으로 눈썹을 만들어줄게요. 눈썹이 두 개니까 바늘을 이렇게 접어서 한 번에 눈썹을 두 개를 만들게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우선 잘라주세요. 필요 없고 얘는 삼각형을 잘랐으면 조금 더 삼각형을 잘랐으면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이죠? 그 다음에 눈썹 끝에 빼쪽빼쪽 빼쪽 빼쪽빼쪽하게 빼쪽빼쪽한 게 세 개가 나오게 빼쪽 빼쭉빼쭉한 게 3개가 나왔으면 2개 동시에 자른 거니까 펴가지고 반으로 이렇게 잘라줄게요. 눈썹 2개 네, 풀로 붙일게요. 눈썹을 어떻게 붙이냐면 이렇게 붙여주고 또 하나 눈썹을 풀을 붙여서 풀을 붙여서 이렇게 코에서 조금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세워줘요. 눈썹을 그 다음에 눈을 연두색으로 붙여주면 더 멋있고요. 방구 이모는 펜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딱 해가지고 눈 늑대 눈 눈썹 바로 밑에 이렇게 해서 눈썹 바로 밑에 늑대 인간의 눈을 그려주면 돼요. 완성. 그 다음에 늑대 인간의 몸통 나와라. 뿅. 이렇게 딱 붙여줄게요. 너무 여기 몸통 부분에 풀을 붙여서 늑대 인간의 얼굴을 딱 붙일 건데 여기 중심선이 있어요. 가로 접힌 선 가로 접힌 선 부분까지 딱 가운데다가 딱 붙여주세요.
완성. 캬. 그런데 여기 이 세모 삼각형 부분도 책갈피니까 납작해야지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풀로 붙여서 납작하게 하고 다리 부분, 다리 부분도 풀로 이렇게 얘도 이렇게 들어서 다리 부분도 풀로 이렇게 붙여주고 납작납작하게. 책갈피의 책은 여기 들어서 이 네모 밑에다가 책을 꽂는 거예요. 짠! 캬! 여기 이 뾰족한 부분은, 책의 뾰족한 부분은 여기 사이에다가, 이 사이에다가 꽂아도 돼요. 짠! 책에 일자로 된 평평한 곳에 책갈피를 꽂아도 되고, 뾰족한 이 부분에 책갈피를 꽂아도 돼요. 짠! 책갈피 여기까지.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